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전주 MBC 봄바람 콘서트를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노노조입니다. 자, 놀 준비 됐습니까? 즐길 준비 됐습니까? 자,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예헤! Let's go! 지나간 일을 후회한다고 오늘 밤 지나가면 어제가 오나 해. 잊을 건 잊어 풀 때는 풀어 정신없이 뛰어가 난 쓰러질 거야. 와우! 도대체 무슨 일이 너를 괴롭혀. 더 크게 우후! 한숨 쉬는 소심한 너 이리로 나와봐. 복잡한 일 모두 다 신경꺼 신나게 뜨겁게 함께 놀아줄게. 이 밤을 다 함께 달려보자. 웃을 땀 비진 땀 다 쏟아보자. 우후! 자, 다 같이 손머리로 박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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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뜨거! 예헤! 나한테 놀아줘. 누굴 찾고 있어? 내가 놀아줘. 자, 한 번 더 크게. 도대체 무슨 일이 너를 괴롭혀? 더 크게. 아우, 좋아. 한숨 쉬는 소심한 너 일로 나와봐. 날씨가 좋기는 딱 좋은데 갈 곳도 놀 곳도 없음 전화해봐. 불굴의 기분이 팍 나쁠 때 어떻게 딱하다 내가 놀아줄게. 너의 곁에 있어. 놀아줘. 누굴 찾고 있어. 자, 마지막 한번더이 순간 생각 없이 즐겨봐. 자, 마지막. 아우, 좋아. 사각형 돈과 여자 다 잊어버려. 날씨가 좋기는 딱 좋은데 갈 곳도 놀 곳도 없음 전화해봐. 꿀꿀의 기분이 팍 나쁠 때 어떻게 딱하다 내가 놀아줄게. 오. 세상에, 와우! 와. 아니, 이토록 즐거울 수가 있나요? 이야, 대단합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놀아줍니다! 정말 수많은 방송과 공연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이렇게 첫 곡부터 미친 듯이 응원해 주시는 관객분들은 처음이 아닌가. 보통 이제 좀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올라서 그래 이제 한번 놀아줄까 이런 느낌인데 첫 곡부터 네 안녕 네 아 저기 좋아서인지 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함성이 다 좋게 들리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또 맞아주시고 또 같이 또 박수 쳐주시면서 신나게 노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셔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체전 2018년 전국체전을 또 유치를 또 축하드리고 저희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2018년까지 네. 아, 제 입에 제갈 좀 물려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항상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늘 곁에서 즐거움 드리고 희망 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지면 저희를 또 개그맨으로 오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수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두 번째 노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맛있는 노래 카레.
작고 매콤하고 향기롭지는 않지만 다짐할 양파 넣고 감자 넣고 두부기는 넣지 않아 남았을 때 아하 두기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은 왼손으로 비비지 말고 오른손으로 돌려 먹어라 Right now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 연직속하게도 Oh thank you thank you 샹기 샹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내 아이 좋아 샹기 샹기 용감 파이야 아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익산 익산 완전 사랑해 매콤한 맛 인도에도 없는 이 맛 하지 마 찔러 먹고 비벼 먹고 그릇까지 핥아 먹자 남았을 때 아하 남녀노 속에 나서나 반해버린 이 맛은 나 뜨거워진 후갈팬에 손목의 숨을 이용하더라 Yes, chef!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직속하게도 Thank you, thank you.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내 아이 좋아 샹티 샹티 용감 파이야 아 뜨거운 카레가 좋아 짭조름한 단무지에도 삼겹 묵은 묵은지에도 Thank you, thank you.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내 아이 좋아 샹티 샹티 용감 파이야 아 뜨거운 카레가 좋아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내 아이 좋아 샹티 샹티 용감 파이야 아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이상 이상 완전 사랑해 우승의 최 와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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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네. 어떻게 이렇게 첫 무대부터 뜨겁게 달궈 주셨어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땀을 이렇게 흘리고 계세요. 아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네. 조빈 씨랑 이혁 씨랑 네. 패션도 완전 상극이고요. 네. 춤 계속 추시고요. 그렇죠. 앞에서 노래 부르시고요. 네. 이게 다 컨셉인 춤을 안 건가요? 추면, 많은 분들이 저를 안 쳐다보십니다. 다 얘만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그냥 팔짱 팔락팔락 팔딱팔딱팔딱 하면 이렇게 눈이 오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 네. 아, 나 좀 봐달라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옷도 입으시고 춤도 네. 추시고요. 근데 여러분 네. 멀리서 잘 보이시나요? 두 분이요 정말 미남이세요. 보이시죠? 저 그네 착취 현상이죠. 그러니까 방송에 하도 이상하게 하고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갑자기 잘 생겨 보이는 그런 약간 착취 현상인데 한 5분 정도만 보시면 또 바로 또 들통 납니다. 네. 네. 아직 5분을 못 보신 거죠? 네. 네. 자 노라조 하면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룹, 좀 엽기적인 그룹, 그렇죠. 재밌는 그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가창력도 참 대단하거든요. 가창력만으로도 충분히 이 승부를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개그로 컨셉을 잡으신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가창력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께서 두 명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다를까? 네. 쟤네들 재밌네라고 이렇게 약간 온탕냉탕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선택에 만족하고 열심히 또 웃겨드리려고 네.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콘서트 제목이요. 봄바람 콘서트잖아요. 봄 하면 네. 참 이 힘이 나고 에너제틱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봄 하면 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일단 봄 하면 약간 차가운 겨울을 건너서 약간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네. 몸이 이렇게 바짝 긴장돼 있던 것이 좀 풀리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약간 사람 사람 간의 관계마저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실 때 같이 또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찾아다니면서
또 봄바람을 또 많이 또 일으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제가 이 다시 무대를 이어가기 전에요. 이 깨알같이 웃음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웃고 있었는데 이 조빈 씨 선글라스 옆을 한번 볼까요? 선글라스요? 네. 선글라스 옆에 잘 보이시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그 사인펜으로 네. 이 브랜드를 써 넣으셨어요. 네. 명품 브랜드라서 네. 네. 그러나 약간 매직으로 썼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도 별로 뭐라 하지 않지 않을까. 그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건데. 예. 네. 여러분들 언제나 저희한테는 늘 명품 같은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명품 선글라스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라조의 무대 즐기고 계시죠?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우. 자, 2014년 말의 해 신년 달려봅시다. 야야야야 생방 야야야야 생방 후하 후하 야하 야하 달려보자 경쾌하다 후하 태양을 향해 불이 나게 달리자 우와우와우와우와 휘둘러가 닥다가닥다가다 우와 고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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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눈동자 윤기 나는 갈기 단단한 내 허벅지 거친 세상은 뒷발차기 날린다 야야야야 생마 야야야야 생마 뒷꼬리 땡겨 무릎이 시려도 야야야야 생마 야야야야 생마 세상 끝까지 그대로 달리자 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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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하 후하 후후 힘들어요 숨이 차요 산 넘고 바다 넘어까지 달려요 모두 함께 모두 함께 발딱 일어나 신기나게 달리자 검은 눈동자 윤기 나는 갈기 야야야야 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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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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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리 뒷다리 땡겨 뒷목 뒷골 땡겨 무릎이 시려도 야야야야 생마 야야야야 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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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오늘따라 유난히 더 땀을 많이 흘리네요. 오늘 정말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불도 나오고 네. 드라이아스도 나오고 네, 이게 특수효과가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건데, 애들한테는 이거 잘 안 틀어주거든요. 근데 야, 오늘 그냥 마음껏 틀어주시니까 노래하면서 이때까지 놀아줘 하면서 가장 처음 느낀 감정 아 덥다 아 뜨겁다 이런 감정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행사 접고 스케줄 까고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2018년을 향해서 예,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또 노래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쉬우세요?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곡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 곡이 끝났을 때쯤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제 이응키우로 시작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로 살짝 한번 분위기 한번 이렇게 싹 달궈주시면 약간 들어가는 척 하다가 못 이겨서 다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뭐 이런 거라. 아, 그런 느낌. 아이돌 가수나 10대 가수만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과 약간 짠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믿고 한번 달려볼까 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네. 여러분 믿고 가도 돼요? 네. 자, 너무나 신난다고 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 여러분의 의자는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다음에 앉으실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와우! 덜커덕! 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마지막 곡이 정말 마지막 곡이 아닐 수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마지막 곡 한번 신나게 달려봅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을 넘어 세계를 넘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슈퍼맨. 야하!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다 같이 아들아, 하나 둘 셋 넷. 오빠랑 꼴쩍 가야지. 아플 싸 어쩐지 허전하더라. 파란 사이즈야 빨간 팬티는 내 작은 포인트. 자 갑니다. 오늘도 우후. 친구랑 꾸러기 올 때 머리 그룹 빵빵 난 슈퍼맨. 친구 위대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여러분의 카리스마 싸. 이제 가장 나날지 어제 꼬만 그룹 빵빵 난 슈퍼맨. 친구 위대 친구 난 슈퍼맨. 부사품에 주의해요 우라형의 F자야 위 아래 로스팡 100% 아타! 나서 독도 한 바퀴. 자, 한 번 더. 오늘도 코로나 친구의 두바퀴 올 때 머리 그룹 빵빵 난 슈퍼맨. 친구 위대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여러분의 카리스마 싸. 이제 장난 아니지 어제 꼬만 그룹 빵빵 난 슈퍼맨. 친구 위대 친구 난 슈퍼맨. 유산품에 주의해요 우가점에 S자요 위 아래 로스판 100% 아타! 예헤 휘하 휘하 자 마지막 한 방 더 크게 명품 예하 오늘도 코로나 친구의 두 바퀴 울때 머리 그저 빵빵 난 슈퍼맨. 친구 친구 난 슈퍼맨. 위기 때면 나타난다 밤하늘의 하트 모양아. 참 그건 여러분 쓰리기다. 그룹 빵빵 난 슈퍼맨. 친구 위대 친구 난 슈퍼맨. 위험할 땐 그만 줘요 언제든지 달려갈 때 나는 야 저희의 슈퍼맨.
가도 어서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진정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앵콜까지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앵콜해도 돼요? 자, 우리 또 멋진 형님 또 선글라스 받으셨습니다. 야, 박을 쓰셨습니다. 네네. 네. 다들 깜짝 놀라실 텐데 보통 연예인들은 좋은 거 명품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동대문에서 10개 5만 원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 렌즈에 UV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면 자기도 모르는 이런 본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UV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나 내일 대낮에 쓰고 다니시다가 잘못하면 망막을 상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 꼈다가 약간 귀 밑이 좀 가렵게 된다면 약간 잘못된 도색으로 인한 피부염이 발생한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앵콜해도 돼요? 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앵콜이 두 곡 이상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노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들려드린 노래는 정말 팝송보다 더욱더 생소한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 곡 하고 갈 텐데 또 이곳이 약간 교회 성전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약간 이 노래만큼은 꼭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노래 중에 가장 엽기적인 노래 중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네. 저희 노래 중에 형이란 노래가 있는데요. 네. 네. 혹시 형이란 노래 잘 모르시는 분? 네. 행님아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늘 여러분들의 멘토로 생각됐던 형, 누나, 오빠, 언니의 모습을 이렇게 앞에 그리시면서 저희 노래를 이렇게 들으시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간, 뭔가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곡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행사 접고 스케줄 까고 무조건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마지막 곡 형 들려드리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못 보느냐 마음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젊은 힘세나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뵐 때 더욱더 예쁘고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